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지금 현재 시각에 베이징을 촬영한 뭐라 그럴까 일종의 랜선 투어 영상이라고 할까요? 그 랜선 투어 영상과 더불어 볼보 계열의 전기자동차인 폴스타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징에 추억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현지에 전기차 관련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현재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다는 798 예술구 부근의 이티강거우 중심, 즉 인디고 백화점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층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에 볼보의 서브 브랜드인 폴스타 전기차 매장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폴스타는 스웨덴의 볼보가 중국 지리 자동차에 인수된 후 앞으로 미래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를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대항마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이미 주인공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상 중국산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 괜한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혹시 중국에 인수가 됐으니 차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사실 볼보는 중국으로의 인수 이후에 브랜드나 차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난 2020년이죠. 박지윤 아나운서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으니까요. 특히 지금 보시는 바처럼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폴스타의 정면 모습인데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폴스타2는 순수 전기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주행거리가 최대 500km라고 하고요. 최대 408마력, 5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관에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뭐라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 4600mm, 전고 1480mm, 전폭은 1980mm이고요. 그래서 준중형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낮은 편이라서 SUV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 보면 세단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즉 크로스오버 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차들과 디자인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많이들 볼 수 있는 크롬 디자인들이 폴스타2에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즉 곡선 디자인을 피했다는 점이 가장 클 겁니다.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분의 리뷰를 보니까 뭔가 허전해 보인다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자, 차량 내부를 살펴볼까요? 차량 내부를 보면 11인치 디스플레이가 먼저 시원하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음성 명령 제어,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한 ADAS 기능, 동영상 감상 등이 가능하고 핸드폰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거리에 따라 도어락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글과의 연동을 통해 구글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원격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서 밖에 나와 있을 때도 활용성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켠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에어컨이나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것들 말이겠죠.
요즘 신형 자동차들이 많이 그러하듯 차량의 세팅이나 조정 이런 것들도 모두 디스플레이를 통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보이시는 아날로그형 버튼은 정전식이기 때문에 꼭 사람의 손으로만 터치가 된다고 하네요. 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 오디오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폴스타2에는 함한카톤의 스피커가 무려 13개나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음악이나 차량 내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최고의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차량 내부의 크기는 딱 준준형 크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시승한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실내가 작게 느껴진다는 후문입니다. 아마도 차를 디자인할 때 일부러 좀 차량을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한 듯 싶습니다. 또한 차의 내장재들과 시트에도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사용해 환경에까지 신경을 쓴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물론 재활용 재질들을 활용한 것 치고는 절대 저렴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가죽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옵션도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 창이 엄청 커서 시원함도 느껴지는데요. 아쉽게도 채광 조절을 할 수 있는 덮개는 없네요. 뒷좌석은 생각보다 상당히 편안한 편입니다. 배터리팩 개선으로 인해서 아래판이 빠지고 더 깊어진 레그룸 덕분인 듯 합니다. 폴스타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와 교통 표지판 인식 기능, 충돌 방지를 위한 긴급 제동 시스템 등등 특히 ABAS 시스템은 주변 보행자에게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걸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운행 중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쪽의 헤드라이트도 볼보의 디자인 철학을 잘 살린 듯 싶고요. 라이트 안에는 작은 픽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개별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즉, 차량의 레이더가 주행도로를 스캔하면 정확하게 시야를 확보해주는 방식인 거죠. 사이드 미러 역시 과학적인 방식을 채용해 기존보다 30%나 작아지고 공기저항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폴스타2는 대체적으로 경쟁 모델로는 테슬라의 테슬라3와 비교가 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폴스타2가 확실히 성능이나 실용성 면에서 좀 더 가성비 있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을 빠뜨렸네요. 지금 폴스타2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은 공식 가격은 41만 8천 위안, 약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춘절을 맞아서 프로모션 기간이라 할인한 실제 구매가가요 무려 33만 8천 위안, 즉 5,800만 원 정도까지 할인된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도 물론 전기차를 사면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뭐 30만 위안까지만 주는 거라고 하니까 폴스타2의 경우는 아마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폴스타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인 2020년 7, 8월부터 소비자 판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정식 출시는 빨라야 내년, 즉 2022년 1월일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정확한 일정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쪼록 하루속히 국내에서도 이 폴스타2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아 맞다, 그리고요 이번 이렇게 저희가 폴스타2 리뷰를 시작으로 현재 중국 국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익히 유명해진 니오를 비롯한 수많은 전기차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전시장에 가서 시승해보고 순서적으로 리뷰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전해드리는 차이나는 찐투어, 북경의 인디고 백화점과 볼보의 폴스타2였습니다. 감사합니다.